여는 충북 괴산이요. 계세요? 예. 계세요? 예예. 어? 안녕하세요. 예, 무슨 일이세요? 어? 잘 계셨어요? 예. 잘 계셨어요? 아, 한번 해. 남편분 어디 계세요? 동굴안에. 아, 동굴안에. 직업인데 뭐. 여전하시네요. 새로 뭐 발견된 게 있어요? 모르지만 1년 동안 팠으니까 그 안에 가면 또 틀릴 테지 뭐. 이게 다 뭔 소리냐고요? 일단 들어놔봐요. 그러니까 우리 집 뒤에 커다란 돌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갔다가 우리 영감이 손으로 이렇게 파갖고 동굴을 만들어버렸지 뭐요. 어디 계세요? 계세요? 더 깊어져가지고 들리지가 않나 봐요. 이게 뭐야? 저번에 이 소리가 아니었는데? 오. 둔탁해졌어요? 몰라, 더 팠어, 더 팠어. 대체 어디까지 들어간겨? 울림이 달라요. 아주 나는 동굴에 가면 징글징글 맞아요. 8년이요, 올해면 8년. 세계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허구한 날 동굴에서 땅물 파는 거 봤죠? 허, 밥만 먹으면 들어가갖고 나올 생각을 하느니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얼굴도 보기 힘들어요. 저가 전향반 목적지요. 이것이 이제 경부선이라면 저건 이제 충북선을 이렇게 이어야 되는 거지. 괴산 시를 특별시를 남기러 볼까 하는 건데. 도시 계획까지. 어째요? 아이고, 당신은 상행선이고 나는 하행선이요. 아예 건강하시네요. 아이, 더 건강해졌지 더. 앞으로 뭐 앞으로 100년이라도 파겠지 뭐. 100년. 예전에 그 파던, 네, 그 굴 파는 소리하고 좀 틀리네요. 틀리죠. 100% 틀려. 봐요. 오. 뭔가 다르죠? 네. 자연동굴하고 가까워지는 소리 같은데, 근데 그건 좀 해봐야 하는 거지, 파봐야 하는 거지. 소리는 이런 소리가 그렇게 안 났었단 말이에요. 작년 요맘도 역가정 따라 들어오진 않은 것 같은지 파긴 더 팠나 봐요. 60입니다. 예? 62입니다요. 무엇이요? 세상에, 그러고 깊이까지 파놨으니 밥 먹으라고 소리를 질렀어도 뭐 부담이지. 아유, 이상한 거 나오던디. 그러니까 이게 문외가 자꾸 나온다고, 이게 여기서. 예? 여기서부터 이제 나와요, 자꾸 이게. 이런 게 나온다고. 이제 여기 뭐가 금덩어리가 또 나오는지도 모른다고, 이거. 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치, 금 나오면 뭐 나오는 거지. 아내분 드릴 거예요? 네? 아내분 드릴 거예요? 죽인 뭐. 왜요? 내 거지 뭐 하려고 좋아. 간다는 건 나하고 안 산다는 건 뭐 하려고 좋아. 어디 한번 백날 파보시오. 금이 나오나 다이아가 나오나. 근데 이래 가가지고 이제 오래 안 나오잖아. 오래 안 나오면 이제 궁금한겨. 어떨 땐 2시간씩 걸리는 데가 있더라고. 그럼 궁금해. 걱정도 되시죠. 워낙 깊으잖아. 근데 여기서 불러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그 안에 기 들어갈 수도 없는 형편이고. 왜요? 밥 줘요? 아이고, 배에서 밥 달라고 사정사정을 해야 꾸물꾸물 나오는 게 인양반이요. 그건 말이요. 저기서 돌을 깨니까 또 이런 형상이 자꾸 나온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그런 게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이제 근데 탁상 위에다 놔두고 여기 냉장고 기순하잖아.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죠? 네. 삼시세끼 챙기는 사람은 난디. 나는 안중에도 없이요. 2층, 3층 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빌딩을 짓단 말이야. 네,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파가지고 또 이게 막 들어가가지고 이래가지고 해서 저 안에다가 말이야. 남편 타원인 건 뭐야, 거기. 그런 식으로 다 맹기고 말이지. 좋을 거 아니야. 저 봐줘. 저 날아오는 지상으로 동굴은 지하로 성공한다. 어이구, 말은 아주 곰지르르 청산유수요. 그렇다고 뭐 누굴 원망하겠어요. 내가 뭐 저 말재주에 넘어갔는지. 너무너무 원대하세요. 배 따다 타니까 또 가요.